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낭만마을에 선물이 좀 도착을 해가지고 모래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양이 모래연구소에서 나온 벤토나이트 모래입니다. 모래박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입자가 굵은 거랑 가는 입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 두꺼운 알갱이고 요거는 조금 얇은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고양이 모래 가격이 부담스럽거나 고양이 발에 붙어나오는 모래 때문에 걱정이시거나 모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양이가 테러를 한다거나 모래박사를 쓰면 좋다고 합니다. 붉은 입자는 노란색이고요, 가는 입자는 빨간색입니다.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그 먼지가 좀 많이 나는지 이 모래의 그 알갱이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거고요. 붉은 입자부터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먼지 날림이 없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먼지 날림이 없죠. 먼지가 진짜 날림이 없죠, 여러분들? 붉은 입자의 모래 가까이에서 한번 디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먼지 날림이 없죠? 향기가 나지 않는 무향입니다. 이거는 얇은 입자. 죽은 입자보다 조금 얇아요. 근데 이 모래는 얇으면 얇을수록 솔직히 고양이가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발톱에 끼거나 사막화가 좀 심해져가지고 조금 이제 청소하기 좀 그렇기도 하신데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키가 화장실 갑니다. 붉은 입자에서 미키가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쉬하고 있어요. 자, 잘 덮어주고 네, 드디어 미키가 쉬를 했는데 자, 5초 안에 바로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굳었습니다. 이 응고력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향이 없는 무향이기 때문에 냄새도 바로 잡아주네요. 붉은 입자 쓴 거를 보셨고요. 자, 이제 가는 입자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를 했는데 좋다고 이 모래 뭐냐고 지금 쳐다보고 있죠? 자, 이거를 바로 부서지지 않고 또 응고력이 엄청납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입자는 조금 이제 고양이 발톱에 조금 이제 뭐 낄 수 있고 사막화 신경 안 쓰시고 오로지 고양이만 본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는 입자를 처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모래 고양이 모래가 발에 좀 묻거나 이제 사막화를 조금이라도 좀 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굵은 입자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래박사도 먼지 날림도 없고 응고력도 잘 되고 냄새도 잡아주는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